자, 85번 볼게요. 자, 아까 우리 82번 문제는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이었고, 이거는 권고 기준입니다. 자, 권고 기준에서는요, 요렇게 돼요. 곰총2랍니다. 곰팡이, 총, 이건 뭐예요? 휘발성 유기화물. 그래서 곰총이라 요렇게 써놓고, 역시 노약자 일반인 실내 주차장이에요. 요번에는 우리 아까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이랑은 다르게 복합 용도 시설은 없죠. 그래서 곰팡이 기준은 어디에만, 노약자에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VOC 400, 500, 1000입니다. NO2는 0.05, 0.01, 0.1, 0.3. 그 다음, 라도는 전부 다 148이에요. 자, 그러면은 문제 돌아가서 우리 봤더니, 옳지 않은 거 봤더니, 산후조리원이에요. 산후조리원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네, 노약자 시설에 들어갑니다. 자, 노약자 시설이든 일반인이든 라도는 전부 다 얼마? 148이었죠. 1번 틀렸네요. 그죠? 이 문제 이렇게 나오면 좀 쉽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 86번. 자, 경보 발령 시 조치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대기오염 경보 단계가 세 가지가 있죠. 어떻게 있어요? 주의보, 경보, 중대 경보 있어요. 자, 이렇게 주의보에서 경보, 중대 경보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의보에서는 뭘 하냐? 실내 활동과 자동차 사용을, 자, 자제를 요청을 해요. 자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경보 발령에 가게 되면 좀더 심각해지니까 실내 활동 제한을 요청을 하고요. 일단 자동차 사용을 또 제한하고, 그다음에 사업장 연료 사용량을 감축을 권고합니다. 좀더 심해졌어요. 제한만 있는 게 아니고, 제한 요청만 하는 게 아니고, 권고도 해요. 중대 경보에 가면은요, 제한이 아니라 금지를 시킵니다. 자동차도 제한이 아니라 통행 금지를 시키고요, 사업장 조합 시간 단축 명령을 내리네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심해지는 거죠. 지금 요거는 두 번째 경보 발령이에요. 그래서 실내한 또 제한 요청하는 거는 요거는 주의보 경보 다 해당 되는 거고요. 자동차 사용의 제한, 요것도 경보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사업장 연료 사용량 감축 권고, 요것도 경보 기준. 근데 조업 시간 단축 명령, 이거는 제일 심한 거니까 중대 경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4번이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4번 정답이에요. 87번. 자, 요것도 매번 나오는 거죠? 초과 부가금 부과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이 아닌 것은, 혹은 초과 부가금의 이제 킬로그램당 부가 금액이 가장 비싼 거, 가장 싼거 찾으라는 거, 그런 문제가 나오죠. 이거 우리 초과 부가금 비싼 거부터 외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되나요? 염시 불황 질이 암모낭. 염시 불황 질이 앞자리만 따서 암모나. 이렇게 외워요. 얘네들이 전부 다 어디에? 초과 부가금 부과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염이 뭐고? 염화 수소예요. 염화 수소, 시아나소, 그죠? 그다음에 불소한물, 그다음에 황이 뭐예요? 우리 황화수소 있고 황산화물 두개다 들어갑니다. 앞에 게 뭐예요? 황화수소입니다. 그다음에 질은 질소, 산화물, 그다음에 이는 뭐예요? 이가 이황화탄소. 암모니아, 먼지, 그 다음 황산화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간 거, 페놀 안 들어가죠. 4번 정답. 88번. 자, 요것도 또꼭 맞춰야 되는 문제. 자, 이번 시험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론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문제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번 시험 같은 경우는 법규에서 아무래도 여러분이 법규를 제대로 공부를 하셨다면은 점수를 올려주는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PM10,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준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자, 지금 PM10 평균 농도가 얼마? 기역 이상이 몇 시간 동안 이상 지속될 때, 요때 발령 내린대요. 자, 요거 우리 뭐 봐야 되나요? 네, 대기오염 경보 단계별 농도 기준 봐야 됩니다. 자, PM10과 PM2.5는 주의보 경보 두 단계로 나눠지고, 하나 더 있죠. 오존 같은 경우에는 3단계예요. 주의보, 경보, 중대 경보. 자, 그래서 발령 기준 PM10 봤더니 150. 자, 그리고 시간은 2시간 이상입니다. 그래서 150 이상이면은 주의보가 되고요. 해제는 이제 150이니까 얘는 100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다음에 경보는 150에 2배 곱하기 2한 거 300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얼마?
요 기준과 같습니다. 주의보가 내리는 기준과 경보가 해제되는 기준이 같아요. 왜냐? 보세요. 자, 150이 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주의보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300 이상이 되면 뭐가 돼요? 경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경보가 300 이상 됐다가 다시 150이 됐다가 150보다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150 미만이 되면은 주의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00으로 또 떨어지면 이제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단계 낮은 단계의 발령 기준이 한 단계 높은 단계의 해제 기준이 된다는 거 요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주의보의 발령 기준 150만 외워두면은 경보는 곱하기 2에서 300이에요. 그죠? 그리고 주의보의 이제 발령 기준은 경보의 해제 기준과 같아요. 그리고 150에서 얼마? 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150이니까 얘는 100이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이 초미세먼지는요, 기준이 뭐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150이죠. 주의보. 자, 요거의 절반이 얼마예요? 75죠. 그래서 PM10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준 75입니다. 자, 75 곱하기 2 하면 150이죠.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75 기준이 경보 해제 기준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75 거의 조금 3분의 2 정도 떨어진 거, 그러니까 35가 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PM10의 주의보였죠? 자, 주의보 발령 기준 얼마였어요? 150, 그죠? 얼마나? 네,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해제 기준은요? 100이었죠. 그죠? 그래서 기억에는 150, 2시간 이상, 니은은 100 미만.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